풍경도 맛있고 음식은 더 맛있다. 진양호 풍경을 바라보며 맛있는 스테이크와 고기를 즐길 수 있는 바비큐 뷔페가 올여름에도 돌아왔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즉석 바비큐 요리부터 보기만 해도 싱그러운 샐러드 바까지 가족, 친구, 누구와 와도 웃음꽃 활짝 피는 곳 테라스 바비큐 뷔페로 지금 출발합니다. 네, 6mm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정서화입니다. 여러분들 진주에서 맛있고 또 경치도 좋고 눈도 귀도 입도 즐거운 레스토랑 찾기 뭐 곳곳에 있습니다만 이곳만한 곳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곳은 여러분들 이 무더운 여름에 시원하게 여러분들의 무더위를 싹 날려줄 그런 공간이 바로 준비가 돼 있는데요. 너무 맛있는 음식과 아름다운 경치가 함께하고 있는 이곳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바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이야,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난다 했더니 여름날 추억까지 더해주는 테라스 바비큐 뷔페가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갓 구워 더 맛있는 바비큐부터 샐러드와 초밥, 다양한 디저트까지 올해도 기대가 되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올해도 고객님들의 성원 힘입어 야외 테라스 뷔페와 생맥주 무제한 시즌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야외 업장이지만 철저한 방역 소독을 실시하여 고객분들께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기농 인증을 받은 로컬 푸드를 사용하여 당일 조리, 당일 소진의 원칙으로 건강하며 안전한 음식과 최상의 서비스를 고객님께 제공하고자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진양호 절경과 맑은 공기, 친절한 호텔 서비스, 합리적인 가격, 좋은 사람들과 함께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특별히 올해 엄선된 품종의 고퀄리티 하우스와인 제공 이벤트도 같이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안다는 이곳의 바비큐 뷔페. 해마다 여름이면 이 바비큐 뷔페 오픈을 기다리는 사람이 생길 만큼 음식 좋고 분위기 좋기로도 유명한데요. 어떤 음식들이 있는지 미리 만나볼까요? 여기 초밥이랑 롤 종류도 있고요. 여기 치킨이랑 디저트 종류, 그리고 계절 과일. 그리고 여기 즉석 바베큐류가 있습니다. 올해는 그 양갈비가 바베큐에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또 고객분들한테 와인을 한 잔 무료로 드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치즈 종류가 좀 추가됐습니다. 테라스 바비큐는 보다 좋은 서비스, 보다 양질의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매주 목금토 일주일에 3일만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아, 진주에서 가장 경치가 좋은 진양호에서 아시아 호텔 뷔페에서 음식을 했는데 이 바비큐라든지 그다음에 뭐 과일 막 가지고 음식도 가능한 게 아주 멋진 음식을 먹게 돼서 기분이 좋습니다. 자자, 음식이 준비되어 있으니 하나하나 담아볼까요? 야심차게 준비한 양갈비부터. 역시 바비큐 종류가 인기가 많고요. 초밥, 샐러드, 과일, 디저트까지 푸짐하게 담아낸 접시. 제대로 즐길 줄 아시네요. 경치 좋은 데서 좋은 사람들이랑 이렇게 더운 여름에 바비큐를 직접 굽지 않아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비 오는 날에도 오는 것도 진양호가 있기 때문에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멋진 풍경에서 맛있는 음식을, 이 명불허전 삼합을 즐기는 당신이 오늘의 승자입니다. 바비큐가 양고기 최고입니다. 맛있게 잡수세요, 여러분. 다 함께 오세요. 네, 여러분들 야외라고 해서 절대 더운 게 아닙니다. 이렇게 시원한 강바람과 함께 여러분들 야외 테라스에서 정말 맛있는 음식들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아, 이거 뭐 들어오자마자 고기 향이 저를 반겨줍니다.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펄펄 풍겨나올 수가 있을까 싶은데요.
제가 지금 좀 배가 고플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음식들이 있는지 자세히 하나하나 보면서 가득가득 넣어서 소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제가 드디어 내려왔는데요. 오자마자 보이는 게 이 생동감 넘치는 그릴. 야, 바로 구워서 바로 드실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고요. 냄새를 참을 수가 없어서 제가 먹어보도록 할게요. 올해는 또 특별히 양고기가 추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비주얼이 어떤지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와, 일단은 뭐 피자, 볶음밥, 티본 스테이크, 삼겹살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구이들을 직접 구워주기 때문에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 양 티본 스테이크가 여기 있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비주얼 보세요. 와, 이야, 어딜 가서 이렇게 찐 양 티본 스테이크를 이렇게 먹고 싶은 만큼 드실 수가 있겠어요. 일단 전 두 개를 담고요. 이야, 일단은 그래도 야채 좀 먹어줘야겠죠. 이렇게 버섯이랑 이 단호박인가요? 정말 잘 익혀서 나오네요. 우리 셰프님들 최고. 네, 여기 삼겹살 구이부터 시작해서 뭐 LA 갈비 요 뒤편에는 아우 소 부채살 스테이크가 있네요. 제가 일단 다른 고기들은 나중에 먹고 소 부채살 스테이크부터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여기도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들, 야, 이거 제대로 된 소 부채살 스테이크를 쓰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야, 이거 찐입니다. 정말 좋은 고기를 또 사용하고 있다는 게 보자마자 느껴지는 것 같네요. 일단 또 제 그릇에 한번 담아보고요. 저는 이렇게 채소랑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고추도 조금 담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게 담아야 되니까요. 알록달록하게 한번 담아볼게요. 고기들을 쭉 담아봤고요. 옆쪽에도 정말 다양한 음식들이 있어서 한번 돌아보도록 할게요. 이것저것 열심히 담아보는 정소 아나운서. 또 제가 한 접시 가득 이렇게 떴는데요. 일단 좀 먹고 다시 뜨는 걸로 해볼게요. 여러분들 함께 드시러 가시죠. 여러분들 제가 드디어 또 자리를 잡았습니다. 요 옆에 보세요. 이렇게 진양으로 끼고 먹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정말 좋은 것 같은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야외라고 해서 전혀 덥지가 않고요. 너무너무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면서 먹을 수가 있다는 게 너무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래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너무 고프네요. 일단 정말 가장 궁금했던 올해 추가됐다고 했던 이 양갈비 스테이크를 먼저 먹어볼게요. 아, 너무 궁금한데 너무 맛있을 것 같습니다. 먹어볼게요. 그 양고기 특유의 향은 좀 살아있으면서 육즙이 샥 퍼지는 게 여러분들 일단 씻기 전에 드시는 게 정말 맛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렇게 자리를 잡느라고 살짝 불안했는데도 양고기 특유의 육즙과 향이 잘 느껴지는 아주 프리미엄 양고기네요. 그럼 저는 계속해서 또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주는 행복에 풍덩 빠졌는데요. 양갈비 스테이크는 또 손으로 들고 뜯어줘야 제맛이기 때문에 들고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예쁘고 잘생긴 총각 처녀는 누구신가? 제가 이 자리가 비어있어서 잠시 앉아서 몰래 먹고 있었는데 아마 두 분께서 여기 예약석의 주인이신 것 같아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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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께서 이렇게 예약을 하고 오실 건가요? 네. 예약하고. 혹시 실례가 안 되신다면 두 분 어떤 분이신지? 저희는 친구입니다. 아, 친구예요? 네. 친구끼리 이렇게 또 경치도 좋고 맛있는 것도 드시러 오셨네요? 네, 둘 다 애인이 없어서 친구끼리 오게 됐네요. 아, 원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친구끼리 와가지고 뭐 사랑이 싹틀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우정이 더 돈독해질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아무튼 두 분 또 이렇게 오셨는데 좀 와보니까 좀 기분이 어떠신가요? 전망도 확 트여 있고 음식도 되게 고급스럽고 맛있어 보여서 너무 좋고요. 잘 온 것 같아요. 그죠? 네. 제가 이제 음식도 드시기 전에 이렇게 말을 걸어가지고 좀 그럴 것 같은데 일단 그럼 좀 드신 후에 또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를 걸어봐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네,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맛있는 음식 앞에 두고 이야기가 길었네요. 함께 해준 두 사람 덕분에 정소 아나운서도 더욱 맛있게 뷔페 음식을 즐길 수 있었다는 후문. 역시 맛있는 음식은 좋은 사람과 함께 해야 더 맛있는 법이죠. 두 분 이렇게 좀 맛있게 드시고 계신데 좀 드셔보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일단 양티본 스테이크가 너무 부드럽고 맛있었습니다. 육즙은 촉촉해서 씹을 때마다 이게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야, 또 터져나온 육즙까지 또 즐기시고 계신데 여기 미모의 여성분은 좀 드셔보니까 어떠세요? 뷔페라고 생각지 못할 만큼 퀄리티가 너무 좋고 진짜 맛있네요. 특히 스테이크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두면 찌겨질 수가 있는데 앞에서 바로바로 거의 구워서 나오는 것 같아서 부드럽고 너무 맛있어요. 두 분께서는 뭐 양갈비 스테이크랑 뭐 약간의 뭐 채소류 이렇게 떠오신 것 같은데 혹시 아까 쭉 좀 살펴보고 오셨나요? 네, 한 바퀴 둘러보고 왔어요. 아, 그럼 약간 원픽 메뉴 이런 게 있으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있는 소고기 스테이크가 정말 부드럽고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있다가 갈 건데 다시 올 땐 한 4개 가져오려고요. 아, 제가 사실 오늘 빙수 찬스가 있어요. 혹시 빙수 좋아하시나요? 네, 빙수 좋아해요. 아, 그러면 저희가 또 여기 좀 유명한 빙수들이 있다고 하는데 옛날 팥빙수가 있고 여기 또 망고빙수, 블루베리빙수, 녹차빙수, 국물빙수가 있는데 혹시 좀 나는 이 빙수가 좋다 하는 게 있나요? 망고빙수? 역시 또 트렌디하게 생기셔가지고 트렌디한 또 망고빙수를 드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네, 우리 지배인님께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지배인님 저희 망고빙수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망고빙수 가능하고 옛날 빙수도 가능하고. 네, 그럼 저희 망고빙수 하나 주세요. 빛의 속도로 망고빙수가 나왔는데 저희 또 한 입씩 먹어보도록 할까요? 아, 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릇 하나씩 잡으시고요. 네. 꽤 괜찮게 생겼는데요, 그죠? 그러게요. 네. 망고가 엄청 크네요. 어떻게 우리 잘생긴 남성분은 네. 망고빙수 맛있게 생겼나요? 아, 네, 아주 진짜 맛있게 생겼습니다.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시원하고 맛있네요. 얼음이라 가지고 우유랑 다르게 텁텁하지 않게 넘어가는 게 되게 맛있고 망고도 약간 애플망고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애플망고죠. 고퀄리티의 망고를 또 쓴 것 같은데 우리 남자친구는 어떠세요? 저는 이제 망고가 굉장히 부드럽고 굉장히 달콤한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중간에 바닐라 아이스크림도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는 것 같아요. 빙수로 하나 된 세 사람, 오늘 즐거우셨나요? 네, 저희가 이렇게 또 망고 빙수로 후식까지 먹어봤는데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내년에 또 오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네, 있어요. 오신다면 또 누구랑 오고 싶으신가요? 여기 경치도 좋고 음식도 좋아서 다음에는 부모님이랑 같이 오고 싶네요. 효녀시다. 우리 남자친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또 오게 된다면 여자친구하고 한번 오고 싶습니다.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경치도 지금 굉장히 좋고 맛있는 음식하고 먹으면은 여자친구도 미래의 여자친구도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여기가 또 작년에 비해서 그리고 재작년에 비해서 계속해서 발전도 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경치도 좋고 맛있는 음식을 함께 즐길 수가 있으니까요. 또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효도도 하고 여자친구와 함께 또 사랑도 키워가면서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이곳 많이 많이 놀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인사드리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놀러오세요. 안녕.